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굵고 짧게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굵고 짧게 살다간 분들의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게 됩니다. 이게 절대 못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사는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병상에 누워 지내지 않고 온갖 약을 달고 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겠습니다. 굵게 살지도 못하면서 짧게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폭음과 담배 등으로 몸을 막 굴리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만성병 환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건강에 관한 한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소심한 듯 하루하루 운동 꾸준히 하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것들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삽니다. 100세 시대를 진정 축복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병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붓듯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왜 꼭 건강을 잃었을 때만이 생각날까요?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붓듯 챙겨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치아. 치과 갔을 때 듣게 되는 그 기계음만큼 소름 돋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건강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치과의 기계음 소리가 몸소리 쳐져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빼먹지 말고요. 충치도 충치지만 나이 들어서는 치주염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에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리다면 효과도 없는 잇몸약 먹지 말고 무조건 치과를 가야 합니다. 치주염이 심해지면 이를 앓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입안에 염증이 퍼져나가 위암, 식도암 발생 확률을 크게 높이고 또 치주질환 박테리아가 뇌로 간다면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입하고 뇌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그게 박테리아가 확 간다니까요. 치매 겁나시죠? 괜히 뇌 운동한다고 하지 마시고 치과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이 닦으실 때 치실 사용하고 또 더 중요한 거 치간 칫솔로 잇몸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청력. 운동하실 때 이어폰 꽂고 많이들 하십니다. 음악이나 라디오, 팟캐스트를 들으며 걸으면 아주 좋죠. 지루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익한 정보나 지식도 채워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소음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볼륨을 높이게 되는데 이게 귀에 부담을 줍니다. 청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음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청력장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이어폰 꽂는 것이 거의 생활에 된 아이들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어폰을 자주 끼게 되니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붓듯 챙겨야 하는 것들. 세 번째, 무릎 관절. 어렸을 적 다친 뼈는 더 단단해진다는 속설이 있긴 하지만 나이 들어 한번 다친 무릎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앞으로 운동 계속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무릎이 아프면 이거 다 계획이 다 흐트러지죠. 무릎 부상을 예방하려면 아무쪼록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편 선수와 몸이 부딪힐 수 있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컨택트 스포츠라고 하는데 축구, 농구도 이런 종류입니다. 쭉 해오던 사람들이야 피하는 요령도 있고 하지만 안 하던 분들이 운동 좀 해보겠다고 갑자기 달려들었다가 꼭 다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운동은 혼자 살살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무쪼록 제일 좋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네 번째, 젊은 외모. 나이 든 사람들은 대개 뒷모습만 봐도 딱 구분이 되죠. 휑한 머리숱,
넙대대하고 꾸부정하기까지 한 등판, 부실해 보이는 하체, 둥그런 몸통. 야, 이 나이에 누가 내 외모를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 보라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외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나 생활 습관도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생활은 활력 있고 얼굴엔 맑은 기운이 흐르고 마음에는 자존감이 한가득입니다. 젊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불룩 나온 배를 집어넣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올 때는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 선크림 성분이 바다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는 말들이 많은데 찾아보면 산호초에도 해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만든 좋은 선크림이 있습니다. 물 많이 마셔서 보습 잘하고, 탈모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밤잠도 잘 자야 합니다. 이러고 보니 외모 관리는 그야말로 종합예술에 가깝네요.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연하게 외모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분은 성격이 괄괄하고 원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겁니다. 술, 담배 즐기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당뇨는 기본이고 온갖 성인병을 얻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큰 소리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약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만 모으는 것이 은퇴 준비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고 두루두루 건강 살피며 살면 서서히 회복되어 갈 게 분명하거든요. 낙담하실 필요 없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적금부터 운동하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